이거 괜히 하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색하시던 것 같았어요. 아, 전 그럴 줄 몰랐어요. 예, 안 하셔도 돼요, 다음. 뭔가 오늘 되게 네. 오빠 공연 많이 봤지만 네. 뭔가 객석과 되게 대면대면 뭔가 첫 낯선 자리 같은 그런 예, 아니, 예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이렇게 재공연만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소심해서요. 다 아실 제가 원래 약간 짜증 부리고 약간 그랬는데 오늘은 되게 얌전해야 되는 뭔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. 좀 풀어버릴까요, 그런 마음을? 네, 좀 풀어버릴까요? 원래 하는 것처럼 원래 처음 만나면 다 그렇잖아요. 한쪽이 먼저 풀어야지 다른 한쪽도 그니까 그게 MC 훨씬 경험이 많잖아요, 이효리 씨는. 그 MC로 갇혀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?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안 풀리고 있는 걸까요? 좀 망가질 줄 알아야지, 제가. 너무 덥지고 살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은 멋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멋있으니까 뭐 어떤 분이 정말로 기분 나쁘다 했습니다. 그거 말고 그럼 조금 제가 좀 여유 있게 해볼게요 이제부터. 네.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세요. 막말 좀 하시고 오늘 분위기 막말 해도 될까요? 네, 그럼요. 그다음 소... 한번 해봐요. 찾아가면 맞을 분이 기분이 든다고. 저는 뭔가 여기가 안 편해요. 되게 무서워. 다시 바늘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 같아요? 예, 예. 저는 피아노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, 얘기를. 아, 근데 익숙하셔야, 앞으로 열 번 더 하셔야 된다면서요. 1년 동안. 저 오늘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보려고요. 아, 그땐 제 팬들이 오겠죠. 예. 아니, 올까봐? 혹시 분들을 팬으로 만들어야죠. 아. 여러분, 저는 그. 먼저 하실 거는 인터넷 댓글 네, 이봉은 안 닮았지 않아요. 그거 좀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오늘 그리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신 분들한테 20카드 적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고 개인적으로 효리 씨가 2010년에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은 뭔가요? 2010년에는 그 사건이 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아니, 진짜로 진짜로요. 이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32, 한 달 있으면 33이잖아요.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, 앨범을. 댄스가 지금 길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기력이 남아있고 막 이렇게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고 막 이럴 때 한 장이라도 더 해가지고 아니, 그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앨범을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거든요. 오히려 드리는 돈이 좀 많고 근데 계속 앨범을 하고 싶은 이유는 좀 그렇게 제 생각엔 내년 1월 1일부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생각엔 당장 정관장 CF가 들어오지 않을까. 제가 홍삼에다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서 나올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관계자분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 남자 주인공 꼭 저도. 기념 없어 보이지 않나요? 머리 자르자. 다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. 홍삼 CF예요. 다리 통이 기타리스트 오빠 정도는 되게 좋아요. 아, 일부러 빨간색 마찰거 오셨대요. 저 여기 팔찌 색깔 맞췄잖아요, 이거. 이런 안 되죠, 네. 네. 이거 너무 특이하는 거예요? 네, 지금 제가 덕담해 준 건데. 아, 저요? 네, 1월 1일부터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고, 그 다음에 앨범 작업할 때 작업도 잘 이루어질 거고, 네.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해요, 사실은. 네. 저도 앨범도 내고 싶고, 빨리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아서 좀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. 잘할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효리 씨는 그렇게 잘 이루어질 거고 네. 우리 그
위시카드를 받은 그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 반만 소개해봐요. 너도 반할게요. 카드값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안 써야죠. 안 불어나지. 카드를. 이거 그냥 소개하고 끝이에요? 원래 이렇게 한 장 하나 소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너무 꼴보기 싫거나 너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지 확인해도 되고요. 이젠 여자끼리 공연 보기 싫어요. 그건 뭐 이름은 안 써있나요? 뮤지컬에는? 네, 안 써있어요. 네. 이젠 여자끼리 공연 보기 싫어요. 내년엔 폴림처럼 멋진 남자랑 함께 공연 보게 해주세요. 이거예요, 이거. 뭐야? 아니, 그런 행동이 오빠답다고요. 우리 신랑 진호 씨와 기복이의 사랑이 영원하길, 그 먼저 로또가 대박나길. 이 글을 읽고 로또 대박나면 효리 씨에게 10% 드릴게요. 메이저 저기 연락처 좀 적어놓고 계약서로 찍어놔야지. 이거 서면으로 해놔야지. 아, 얼굴이 일단 혹시 그 누구실까요? 어디 계세요? 로또 대박? 예, 그렇죠. 로또 대박. 아, 여기 앞에 계신다. 아, 예. 누구세요? 어려 보이시는데. 네, 알았어. 아, 결혼했으면 로또 맞은 거죠. 사랑한 짝을 만났으니까. 그렇지 않아요? 신랑은 막 끄덕끄덕 하는데 신부는 그냥 계신데. 이런 분도 있어요. 2011년 4월 9일 저희 결혼해요.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어디 계세요? 천우 씨랑 효진 씨. 안 보여요. 안 보인다. 네, 여기 라이스가 너무 세서. 네. 그 가운데요? 어디요? 아, 저기. 와, 너무 축하드려요. 축하합니다. 근데 그냥 박수 한번. 네. 사귄 지 오래되셨어요? 네? 6년.